무림페이퍼는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체입니다. 무림페이퍼는 2021년 6월 14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29.9% 상승한 4,0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5월 17일 대비 약 33.11%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6월 14일 4,04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6월 29일 1,945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0년 12월 11일 1,598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 7월 2일 1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무림페이퍼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03.02%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9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5,673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8만 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5월 18일 가장 많은 8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5월 26일 가장 많은 5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6.19%에서 약 6.26%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5월 20일 약 6.77%, 최저 지분율은 2021년 1월 28일 약 4.98%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9,496억 5,484만이며 2015년 1조 대비 약 마이너스 17.9%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272억 6,603만원으로 2015년 724억 대비 약 마이너스 62.35%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2.87%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378억 4,877만원으로 2015년 7,855만 대비 약 마이너스 48,281.8%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3.99%입니다. 무림페이퍼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4.44배이며 지난 2015년 1612.91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00.28%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7.93배, 코스피 평균은 19.89배,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평균은 37.01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26배이며 지난 2015년 0.21배에 비해 약 22.65%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2.86배, 코스피 평균은 1.87배,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평균은 1.01배입니다. ROA는 마이너스 1.72%, ROE는 마이너스 5.87%입니다. 무림페이퍼의 시가총액은 1,681억 161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233위, 코스피 종목 기준 609위,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기준 5위입니다. 매출액은 9,496억 5,48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96위, 코스피 종목 기준 257위,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272억 6,60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503위, 코스피 종목 기준 344위,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기준 5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378억 4,87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102위, 코스피 종목 기준 725위,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기준 12위입니다. 지난 10년간 무림페이퍼는 8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8년 6월 28일부터 2018년 10월 25일까지 하락 추세. 2018년 10월 25일부터 2019년 6월 17일까지 하락 추세. 2019년 6월 17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4월에 5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월에 마이너스 30%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